이제 더 이상은 오픈런은 없다. 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그 괜히 그거 문워치인지 스와치인지 상처뿐이었던 오픈런 실패 부작용으로 계획에도 없었던 시계를 구매하지를 않나. 암튼 정신 좀 차리고 다시 리뷰를 시작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시계는 제가 좀 더 실제로 좀 차보고 느낀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류 시계 전문 리뷰에서 뭐 오버그라운드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럴리가요. 걱정은 불뚤어 매시고요. 그 고작 시계 한 개 샀다고 비주류 유튜버인 제 입지가 뭐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 고작 시계가 두 개라는 거. 문스워치 확보는 실패하였지만 뭐든 보여드려야겠다는 그 사명감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스와치 갑니다. 모두가 문스워치를 논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특별한 스와치, 두바이 엑스포 스와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 30일에 폐막한 전세계 192개국이 참여한 엑스포 2020 두바이. 참고로 2020인 이유는 원래는 2020년도에 하기로 한 건데 코로나 관계로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별로 뭐 제 취향이 아니라서 특별히 자세히 둘러보지는 않았고요. 딱 하나 눈에 들어온 건 스와치 매장이 있더라고요. 인정. 원래 스와치는 전세계 각 도시에서만 파는 스페셜 버전이나 주요 이벤트별로 한정 에디션 같은 걸 자주 출시하였는데 당연히 엑스포 정도면 뭔가 있겠다 싶어서 구경만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이게 있었습니다. 두바이 엑스포 한정판. 그런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모델명은 헤크마 아랍어고요. 영어로는 위스덤 지혜라는 뜻입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10만원이 조금 안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패키지도 엑스포 컨셉에 맞도록 지속 가능한 친환경 뭐 그런 재활용 소재로 되어 있고요. 실제 시계 소재도 요즘 스와치에서 밀고 있는 바이오소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한 뭐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33mm에 럭투럭은 39mm. 두께는 평범한 스와치 시계의 두께입니다. 외관에서 말씀드릴 특별함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실리콘 밴드 고정링에 작게나마 엑스포 로고와 레터링이 표기된 정도. 아무래도 특이사항은 다이얼입니다. 아랍어 인덱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뭔가 쿨하죠. 굉장히 반사가 잘 되는 멋진 은빛 다이얼에 나름대로 단정하고 심플하게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총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와치는 원래 좀 워낙에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특별한 추억이나 의미 같은 걸 좀 기념하기 위해 구입하는 아주 좋은 브랜드의 시계입니다. 패션 시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사실상 완벽한 시계이고요. 제가 감히 뭐 추천을 한다 안 한다 할 만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네요. 문스와치는 못 구했지만 엑스포 스와치는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